조국신당이 순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처럼 가게 될지 지역구에도 출마하는 즉 조국이 조국당을 만들어서 이름을 조국당이라고 이름 일단 가칭을 붙이겠습니다. 조국신당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조국신당을 만들어서 이준석이가 이준석신당 만들어서 대구에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 조국도 조국신당 만들어서 부산에서 내 고향에서 돌격 앞으로 한다. 조국과 이준석이가 서로를 띄워주는 방법이 되는 셈이 되겠죠. 저는 추천합니다. 조국신당 만들어서 부산을 열전장으로 만들고 그 선봉장 부산대장을 조국이 부산의 지역구를 타겟으로 해서 장제원 지역구 장제원 지역구 누구 있나? 부산에 황보성이가 안 나오는 중구, 영도구 이런데 출마하지 말고 출마하지 말고 찐윤핵관인 장제원 지역구나 아니면은 남구갑의 박수영 지역구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박수영 남구갑의 박수영 아니면은 김도읍 지역구 김도읍하고 하면은 좀 프레임이 좀 안 좋다. 또 검찰개혁 이슈가 핵심이 되니까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지역구 그게 배재정이 있어서 좀 안 되긴 하겠다. 배재정이 46대 52로 지난 선거에서 졌거든요. 배재정이 2016년에는 더 많이 졌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장제원이 46대 52로 6% 차로 밑에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배재정 정도까지는 이낙연의 비서실장 했는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재정 정도까지는 장제원을 제낄 수 없으니까 근데 뭐 배재정은 아직도 나이가 젊은 입장이고 조국이 배재정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일기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고 하니까 배재정 보고 빠져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네. 뭐 어쨌든 정치란 냉혹한 것이니까 조국이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뜰 수 있는 지역구에서 당연히 상징 부산의 상징 인물은 이번 토요일 날 버스 90대 동원해서 60대인가? 90대 동원해가지고 산악회를 떠난다고 하는 장제원 나 출마할 거임 윤석열 대통령 내 자리 건들지 마 혹시 나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거임 이렇게 하고 있는 장제원 지역구 장제원 지역구가 안 되면은 상징적인 인물이 이준석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센 놈이 조경태 사하구의 조경태 지역구도 있고 조경태 지역구가 있고 조경태가 벌써 5선을 했으니까 김도읍 지역구는 프레임상으로 안 좋아요. 김도읍하고 붙게 되면은 김도읍이라는 애가 이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을 다시 협의화시키니까 싸움 프레임 전쟁에서는 김도읍 지역구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면 까고 덤비든 다음 배재정 따위 배재정 같은 사람하고는
신경 안 쓰고 한다면은 대구에서는 장재원하고 붙는 거네. 조국이 지역구 출마한다면 장재원만 한 게 없네. 장재원만 한 게 없어요. 장재원이 최고입니다. 상징 싸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국의 고향이 어느 지역이지? 조국 중구네. 조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중구네요. 중구 출신입니다. 조국 출신이 중구입니다. 고등학교도 나온 해광고등학교, 박종철 열사도 조국과 같이 다녔던 해광고등학교도 중구니까. 황보승이가 빠진 황보승이 여자 불륜 사실로 국회의원 다음 불출마 선언 황보승이가 빠진 지역구에 나가면은 지역구로는 맞는데 그거는 싸움 상대편이 없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센 놈을 꽂을 수 있지. 아 아니다 또 있어요. 저 석동현이라고 석동현이라고 있죠.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하태경이가 빠진 해운대 갑에 석동현, 석동현이 윤석열 친구로서 하태경이 도망친 자리에다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꽂는다니까 윤석열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석동현하고 붙는 것도 방법이던데 해운대 갑은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서울로 치면 강남 강남구 같은 곳이라서 그게 좀 부담이긴 하겠네. 근데 이리 재고 저리 재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달라. 이게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가방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롬멜의 아프리카 전차군단을 쳐부셨던 미국의 용맹한 장수였던 패튼 장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패튼 대전차 군단 패튼 장군이라고 있죠. 패튼 장군 육군 삼성 장군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를 하고 그 이후에 독일 점령까지 했던 패튼 그가 이름을 날리게 됐던 게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의 가장 영리한 지휘관인 롬멜 전차군단과 패튼이 맞서서 패튼이 승리를 일구었죠. 그 패튼의 좌우명이 뭐냐? 나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달라. 나는 군인이고 편안한 싸움은 하지 않겠다. 뒤에서 펜대나 굴리지는 않겠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도. 또 보내달라. 패튼이 남부의 아주 부잣집 출신이거든요. 부잣집 출신입니다. 그래서 패튼은 자기를 치열한 전쟁터, 자신의 이름,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전쟁터로 안 보내주는 지휘관,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패튼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상관인 아이젠하워한테 심지어 뇌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꼭 좀 참전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그 정도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욕 승부욕이
끌어넘쳤던 자가 바로 패튼 장군인데요. 패튼 장군입니다. 그 패튼은 나는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서 싸움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큰 공을 거두고 싶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처럼 중용 지도를 아는 장군, 유럽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아시아 총사령관은 메가드고, 유럽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는 패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패튼은 지원자만 용맹했고 나머지 군 장성, 미군 장성 사회 내에서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왕따였어요. 그러나 패튼은 어떻게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자였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제1진으로는 참가하지 못하고 제2진으로 참가해서 2진으로, 그러니까 1진이 가서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2진으로 들어가서 독일을 향해서 진격하는 진격군에 속해 있었고, 그 진격군 내에서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든 큰 공을 세워보겠다고 속도 올리고 막 치고 막 촛대뼈 까고 부하들, 그 유명한 사건이 사단 병력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패튼이 사과문 읽는 유명한 장면이 생기는데, 야전병원을 찾았다가 그 야전병원의 병사 중에 한 명이 전쟁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정신병에 시달리는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 병사한테 이 겁쟁이 새끼야, 너 죽기 싫어가지고 여기 야전병원에 숨어있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주먹으로 병사를 두드려 팼거든요. 그게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려가지고, 아니 병사들이 번아웃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휘관이 겁쟁이라고 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공격하는 것이 나오자, 패튼이 하기 싫었지만 마음에도 없었지만 자신이 지휘하는 군단 병력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병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죠. 패튼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폴란드 주둔사령관으로 갔는데, 폴란드 주둔사령관에서 한지로 결국 또 좌천된 거지. 독일 내에 주둔하면서 독일에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하지 않고 폴란드 주둔사령관으로 갔다가, 폴란드 주둔사령관에서 차 몰다가 이 차량 전복사고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패튼은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네,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언론의 힘이 진짜, 언론의 힘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패튼이 모가지가 딱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바로 모가지가 잘릴 위기에 딱 처하자마자 언론에 보도돼서 바로 사과하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께 없어서는 형식적으로도 사과도 안 하고, 저 해병대 1사단장 그 친구도 형식적인 사과도 없고, 병사들, 최수근 상병과 같이 죽을 뻔했던 병사들, 해병 병사들 만나서 위로도 한 번 안 해주고, 이번에 인사, 군 인사, 소장, 중장 인사, 2스타, 3스타 장성 인사에서 합참의 전비 검열 준비 태세 단장으로 영전 하려고 청와대 용산에서 찍었는데, 이 1사단장이라는 놈이 그렇게 갔다가는 진짜 지가 죽을 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저 빠질래요. 그래서 지금 작전 연수로, 정책 연수라는 글로 빠져가지고 지금 일단 시야에서 멀어놨다는 거죠. 시야에서 멀어졌다는 거. 해병 1사단장, 니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최수근 상병과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에 대해서 뭐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영원한 미궁이 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지만 해병 1사단장 네가 감옥에 안 갈 확률은 0%다. 해병 1사단장 너는 100% 감옥 가게 돼 있다. 그건 알고 처신을 해라. 그 분위기를 아니까 이번에 용산에서 용감하게 합참에 서울의 합참에다가 아, 서울이죠. 기룡대지. 합참에 전비태세 검열단장 해병대 소장이 갈 수 있는 4개의 보직이 있는데 해병 1사단장, 2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다음에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단장. 이게 육군 해병 투스타들의 네 자리 몫인데 그네 자리 몫 중에 하나로 요 현재 네 명이 있으니까 임성근 1사단장 얘를 자르면은 원스타 중에서 누군가 승진을 시키면 되는데 안 자르고 그걸 돌려막기로 딱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령관이라는 직위는 의미가 없으니까 전비태세 검열단장은 2사단장이 가고 부사령관이 김포사령관 2사단 하여튼 그렇게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한 놈들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있으면 다 이슈가 될 거고.